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시골 학생들을 위해 사진 스튜디오와 갤러리를 기부한 통큰 할아버지 할머니를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골 학교에 도시에서나 볼 법한 멋진 사진 스튜디오가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은 신이 난듯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터지는 플래시가 화려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근처 갤러리에는 학생들이 공들여 찍은 사진들이 작품이 돼 걸려 있습니다. 친구 중에 한명 작품이 전시돼가지고 중학생이다 보니까 그 작품을 한번더 들여다보게 되고. 시골 학교에 멋진 스튜디오와 갤러리가 들어선 데는 김학보 할아버지와 장혜원 할머니의 기부 때문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도심 학생들보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안타까움에 한푼두푼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학생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통큰 기부에 학생들의 사진 실력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 학생, 그다음에 교직원 학부모가 사진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사진 촬영부터 전시까지 이어지니까 학생들의 사진 교육은 물론 애들의 그 적성이나 이런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니 제대로 배우지 못한 김 할아버지와 장 할머니는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절로납니다. 엄청나게 기분이 좋지.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사진기도 없었는데 찍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그것이 또 자라가 울리기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 애들도 그다 활발하게 알아요. 얼굴도 좋고. 김학보 할아버지와 장혜원 할머니의 사랑의 기부가 농촌 학생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